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싱싱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최버춘은 아주 우연하게도 경찰에 잡히게 되었었는데, 하지만 최버춘을 잡으려고 잡은 거 아니고 그와 함께 떡을 쳤던 4명의 아가씨들 중에 리수팡이나 여자를 잡으려다가 함께 잡힌 거라고 합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그와 함께 잡혀 들어간 3명의 아가씨는 이 열흘 동안 구류를 하다가 다 풀려났었는데, 유독 그 최버춘만을 계속해서 잡아놓고 있는 거였었는데, 심지어 한 달, 두 달도 아니고 반년씩이나 말입니다. 그러면 이 왜서 최버춘을 풀어도 안 주고 신문도 안 하고 그냥 가둬두는 거였을까요? 네, 사실은 말입니다. 보통 경찰에 잡히게 되면은 이 제일 먼저 이름과 주소를 묻잖아요. 하지만 최버춘은 이미 수배령까지 내려온 상황이었었으니 진짜 이름을 얘기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, 하여 한원이라고 이 가짜 이름과 가짜 주소를 얘기했었는데,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경찰들이 알아보느라고 이 최버춘이 알려준 주소대로 확인한 결과 한원이라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. 그런 이는 최버춘 이놈이 가짜 이름을 썼다는 게 분명하겠는데, 하지만 경찰들은 이 최버춘을 보고 진짜 이름을 대라는 말도 안 했었고 이 자각적으로 불게 계속해서 잡아놨다고 하는데, 왜냐하면 이 성매매를 하다가 잡혀 들어간 놈들 중에 이 가짜 이름과 가짜 주소를 부르는 놈들이 그렇게도 많았으니 말입니다. 경찰들은 이 최버춘이 흑사회 두목일 거라는 상상도 못했었고 그냥 성매매를 하다가 잡힌 놈이라고 알고 있었던 건데, 하여 별로 신경도 안 썼고 이 자기절로 진짜 이름을 불게 되면 그때 가서 내보내려 하였다고 하는데, 하지만 말입니다. 최버춘은 지금 이 진짜 이름을 불어도 총살을 맞는 거고 계속해서 입을 닫고 있어도 총살을 맞는 신세인들. 왜냐면 아직 리수팡이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이 최버춘이 비밀이 남아있는 건데, 만약 리수팡이 더 이상 못 버티고 입을 열게 되면은 100% 최버춘도 나올 테니 말입니다. 이렇게 최버춘은 아무렇게 어떻게 해도 죽음이었고, 그러자 갑자기 우울해지면서 이 땅을 치면서 후회했다고 합니다. 왜냐면 그 단지가 생각났기 때문인데, 최버춘이 잡혀있는 건 한 자그마한 규모의 경찰서였었는데, 만약에 이때 단지가 살아있었더라면 그 경찰서를 들이치더라도 그 최버춘을 구해냈을 텐데 말입니다. 하지만 그러한 단지를 이 자신이 두 손으로 죽여버렸으니 이제 그 누가 그만한 힘이 있겠습니까? 동북호랑이 파쪽은 이 두목인 최버춘이 경찰에 잡혔지, 넘버2 단지는 이 온데간데 없이 소식이 없지, 거의 공중분해 되었다시피 하는데, 거의 대부분이 조직원들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냈다 도망을 쳤었고 이 나머지 조직원들도 갈팡질팡했다고 하는데, 하지만 이 최버춘이 명이 여기까지가 아닌 게가 이러한 관건적인 시기에 무뚝 한 여자가 처음 나섰다고 합니다. 네, 그녀는 바로 이 리란인데, 제가 전에 몇 번이고 이 리란이 웬만한 여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는데, 왜냐면 단지가 가진 게 이 절대적인 무력이라고 하면 이 리란은 절대적으로 총명한 두 뇌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리란은 전에도 조직을 위해 이 수많은 큰 공로를 세운 여자인데, 요번에는 아예 그 단두대에 올라있는 최버춘을 구출까지 해주게 된다고 합니다. 그러면 리란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 최버춘을 살려준 거였을까요?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. 사실 리란은 이 시기에 이 고향의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, 하지만 그 뒤에 최버춘 생각이 나서 이 전화를 했었는데, 경찰이 잡혔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리란은 이 부랴부랴 고향을 떠나서 광종시로 달려왔었는데, 네, 이 조직은 이미 썰렁하게 짝이 없었다고 합니다. 밑에 부하들과 아가씨들은 다들 자기 앞에 불똥이 튈까봐 살 길을 찾아 떠났었고 그냥 아무것도 안 남았다고 합니다. 이미 그 옛날 광종시에서 이름만 내밀어도 다들 벌벌 떨어대던 동북호랑이파가 아닌데, 하여 리란은 이 자신이 주머니를 털어서 우선 경찰서에 돈을 먹였다고 합니다. 대체 왜 최버춘을 안 풀어놓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, 이어 그놈이 가짜 이름 때문이었구나. 그제야 릴라는 대체 무슨 원인인지 제대로 알 수 있었지만, 하지만 그래도 이 최버춘을 살려내려면 만만치가 않은데, 이 릴라니 머릿속에는 갑자기 한 놈이 떠올랐다고 합니다. 그것은 바로 이 신란중이었었는데요.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신란중은 원래 최버춘과의 작전에서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. 원래 조직이 룰대로라면 이 손모가지 하나를 잘라버려야 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최버춘이 이 가엾게
여겨서 한번 봐준 놈이라고 하는데 신란중은 워낙에 물러터진 놈이라서 이 날강도를 할 체질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하여 그번 작업이 끝난 뒤에 이 조직에서 탈퇴를 시켰다고 합니다. 이어 신란중은 회사에 들어가서 이 사무직으로 꾸준히 일해왔었으며 이 물론 경찰 측에 범죄 기록도 없었고 신분 또한 매우 깔끔했었다고 합니다. 이놈은 비록 조직에서 나온 지 꽤 됐었지만 그번에 최보춘이 한번 봐준 걸 항상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 무슨 일이 있게 되면은 항상 자기를 찾으라고 했었다고 하는데 그 얘기가 떠오른 리라는 대뜸 신란중한테 전화를 넣어서 지금 최보춘이 위험하니 도움이 필요하다고 급히 올라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러한 물러터진 놈이 대체 무슨 쓸모가 있다는 거죠? 네, 이놈이 이름과 사는 주소, 즉 이놈이 신분이 필요했었다고 하는데 리라는 신란중을 보자마자 이 그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적으라고 시키는데 그러자 신란중은 자신이 이름, 주소, 생년월일, 그리고 와이프 이름, 가족들 이름, 친구들 이름까지 모두 다 샅샅이 적었다고 합니다. 회사에는 언제 취직하였으며 이 직속 상관이 이름까지 신란중에 관한 모든 것을 낱낱이 적었다고 합니다. 이어 이 모든 내용을 이 깨알만한 글씨로 한 종이장에 촘촘히 적어놓고는 잘 보관을 하는데 그리고 리라는 이 시장으로 달려가서 비싼 요리들과 비싼 담배들 그리고 또 제일 싼 만두 같은 것들도 사드렸다고 합니다. 네, 그러면 왜 다 비싸고 좋은 요리들만 사면 되지 이 제일 싸고 맛이 없는 음식들도 구매한 거였을까요? 왜냐면 그 시절 중국의 경찰 놈들이 일하는 방식이 그러했었거든요. 만약 비싼 요리들만 들여보내잖아요? 그러면 다 그 경찰관 놈들이 처먹고 정작 전해달라는 사람한테는 고기 한 점 차려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여 좋은 요리들과 일반 음식들 즉 만두나 야채를 볶은 요리들을 함께 들여보내게 되면 좋은 요리들은 이 경찰관 놈들이 먹고 일반 요리들은 이 죄수한테 전해졌으니 말입니다.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음식이 귀했을 시절에는 그러했다고 하는데 리라는 엄청 큰 만두를 준비하여서 그 안에다가 신란중이 자료를 이 모두 다 적어놓은 종이를 쏙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음식들을 이 다 부랴부랴 포장을 해서는 그 최보촌이 감금되어 있는 경찰서로 찾아갔다고 합니다. 저는 신란중이 와이프입니다. 이 남편을 뵈러 왔어요 라고요. 네? 그러자 경찰관은 이 한참 동안 감금된 범죄자들 기록부를 보더니 금방 누구라고? 신란중이라고? 아, 그런 놈 없는데? 너 혹시 이 잘못 찾아온 거 아니야? 그러지 말고 다른 경찰서로 찾아가 봐! 라면서 리라는 내쫓으려 하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리라는 이 급급히 좋은 담배 한 보를 찔러주면서 좋게 좋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곳에 있는 게 확실합니다. 제가 이미 사람을 통해서 다 알아봤거든요. 이놈이 2월 1일 화난 인도 커피숍에서 글쎄 여자 4명과 성매매를 하다가 잡혔다고요. 그러자 경찰관은 또 한참 동안 찾아보더니 그러한 놈이 있기는 한데 근데 이놈 이름이 신란중이 아닌데 라고 묻는데 네 사실 이때 이 경찰관도 참으로 돌대가리인 게가요. 이 일일이 다 얘기를 해줘야 알아쳐먹었으니 말입니다. 경찰관님 그놈이 제 남편 신란중이 맞습니다. 왜냐면 제 남편이 성매매를 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은 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건 둘째치고 저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. 감히 나를 두고 이 밖에서 바람을 피워? 내 이놈이 나오기만 하면 이 다리 몽둥이 붙질러 버리겠지만 그래도 먼저 빼는 내와야겠죠. 그래서 감히 이 진짜 이름을 못 쓴 거죠. 만약 그래도 저 면회가 안 된다면 이러죠. 이 물건들을 신란중한테 넘겨주시기라도 하면 저 너무 고맙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 더 이상 가짜 이름으로 숨어있지 말고 이 솔직하게 자백하고 나오라고 전해주세요. 그런 거였고요. 그러다 경찰관 놈은 입을 쩍쩍 다시는 거였었는데 아니 이리도 이쁜 와이프를 두고 또 밖에서 여자 4명과 떡을 쳐? 하참 부러운 녀석. 알았다 그럼 내 전해주마. 하지만 역시 리란이 판단처럼 그 맛있는 고기들로 만들어진 요리들은 이 경찰관 놈들이 꿀꺽하고 이 만두며 야채들로 만들어진 일반 요리들만 그 최보춘한테 전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더러운 요리들을 본 최보춘은 정신이 번쩍 드는데 갑자기 밖에서 이 요리를 들여보내다니 이는 분명 밖에 있는 자신이 어느 부하가 보낸 거겠는데 뭔가 중요한 정보가 숨어있는 게 분명하겠죠. 최보춘은 이 밖에 경찰들이 없는 걸 잘 확인을 한 뒤에 음식들을 하나하나 잘 체크를 해보는데 그러다 결국 이 큰 만두 속에 숨겨진 종이장을 발견하게 되었고 부랴부랴 펼쳐보는데 그런데
이 종이장에는 신랑 중이 신분에 관한 모든 게 적혀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신랑 중이 정보라? 이거 뭐지? 아이고, 바로 이거구나. 사실 최보주는 이때까지만 하여도 왜서 자신이 아직도 감금되어 있는지 몰랐었고 그냥 이 속만 바질바질 타들어갈 때였다고 합니다. 하지만 신랑 중이 신분에 관한 정보를 보자마자 대뜸 눈치를 채는데 이어 최보주는 한쪽으로는 이 음식들을 와장와장 먹어치우며 또 다른 한쪽으로는 그 종이에 적힌 신랑 중이 신분을 외우고 또 외워댔다고 합니다. 이는 그야말로 죽고 사는 문제였었으며 이 한 글자라도 틀리게 되면 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으니 말입니다. 이거 외우고 또 외우고 그 내용이 아주 환하게 될 때까지 외운 뒤에 최보주는 감옥문을 쾅쾅쾅 두드리는데 저 잘못했습니다. 저 제대로 볼게요.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경찰관님. 그제야 경찰관은 이 최보준한테 기회를 함 주는데 그래 어디 제대로 함 재잘거려 봐라. 니 뭘 잘못했니? 라고요. 경찰관이 제가 말입니다. 이 사실 이름이 한원이 아니고 신란종입니다. 저 진짜 신분을 밝히면 이 회사에서도 잘릴 테고 저희 마누라한테도 맞아 죽겠죠. 그리고 평생 동안 저희 주위 사람들 놀림거리가 되는 게 두려워서 이 가짜 신분으로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아니 이게 뭡니까 이게? 반년 동안이나 저를 가둬두다니요.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요? 그러자 하하하 경찰관은 아주 배를 끌어안고 웃어대는 거였었는데 반년이 아니라 니는 평생 동안은 못 나갔을 수도 있는 거다. 자 그러면 어디 제대로 한 신분을 불어봐라. 네, 최보준이 자신이 신란중이라고 하게 되면 이 금방 믿어주는 것도 아닌데 경찰이 최보준한테 이걸저걸 물어볼 거 물어보고 그 내용들을 신란중이 출근하고 있는 회사에다가 전화해서 이 확인을 한 다음에 진짜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. 최보준이 제대로 외운 덕분에 그 절차를 잘 넘길 수가 있었고 드디어 반년 만에 풀려나게 되었다고 합니다. 사실 이는 그 1980년대에나 먹히지 지금은 어딘도 없겠는데 컴퓨터의 이름과 생년월일만 척치게 되면 이 사진이 곧바로 쫙 나오겠는데 어떻게 이러한 수작을 부리겠습니까? 이어 9월 초의 어느 날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 바깥 공기야. 바깥으로 나온 최보준은 이 기지개를 쫙 펴기도 전에 빨리 부랴부랴 움직여야 하는데 왜냐면 그 리수팡이 당장이라도 버티지 못하고 모두 다 불 수 있으니 말입니다. 최보준은 이렇게 리란이 활약으로 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떡하죠? 사실 요번에 최보준은 이 경찰서에 반년 동안을 잡혀 있으면서 제대로 느꼈다고 합니다. 이건 뭐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봤자 경찰에 잡혀 총살만 되면은 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. 이제 강호를 은퇴하고 이 멀리 쟈니 고향으로 내려가서 편안하게 하반생을 보내려고 하였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렇게 달달한 은퇴 생활을 하려던 최보준이 왜서 그 뒤에 경찰에 잡혀서 이 총살 맞는 운명으로 될까요? 대체 또 어떠한 일들이 그 최보준이 앞에 닥친 거였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이지.